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학생분들, 학생이신지 실무자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 혹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전혀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별히 저도 채널 운영하면서 뭐 고등학생 분들도 질문을 주신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이런 관점으로 아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나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혹은 나도 막연한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만 혼자 쓸쓸히 가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도 정보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이름 말해도 되나요? 근데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네네. 아, 저는 그동안에는 회계를 공부했고 지금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곧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서 이쪽으로 회계에서 진로를 바꿔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되게 저도 이제 그 슬랙, 죄송합니다. 슬랙에서 쭉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스크롤 업 해가지고 쭉 봤는데, 네.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혀 다른, 디자인 전혀 다른 쪽에서 하시다가 이 관심이 네. 네. 있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뭔가요? 아, 제가 사실 회계를 하게 된 것도 조금 이렇게 피상적인 이유 때문에 회계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뭘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장난감 같은 거를 가지고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제적으로 내가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직업을 갖거나 하는데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회계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회계를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항상 했었던 거는 회계 공부 그 자체보다 항상 회계 개념들을 어떻게 잘 시각화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복잡한 정보들 막뭐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뭐 돈을 뭐 얼만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음 회계 기간에 속해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개념적인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쪽으로는 공부를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튜토리얼 막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거의 한막 1년 가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정보가 이렇게 막 널려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다 섬처럼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내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는데 이게 막 해도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뭐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포토샵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자꾸 이렇게 이게 의문이 계속 스스로한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찾다가 이제 마인드맵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계속 쓰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데 이게 마인드맵으로만 쳐서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어떤 데이터 시각화로만 쳐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남주님 채널을 찾은 거죠. 남주님 채널을 찾아가지고 아 내가 원하던 게 이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책을 사가지고 이제 남주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이제 최근에 구매를 해가지고 거의 그냥 그 날에 거의 구매를 했어요, 책을. 그 날에 구매를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뭔가를 공통점을 찾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뭐 연결했다가 뭐 떼어내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그냥 그 책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내가 생각하던 게 맞았구나 이게 이런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막 파는 사람들이 조금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람쥬님 채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그 순간부터 아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죠. 그 배경 설명해 주셔서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되게 좀 막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은 제 주력으로 하는 거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인데 그러려면 네. 디자인에 대한 게 사실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네. 못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전공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물론 이제 뒤에 또 퀘스천마크가 하나 더 있어요. 후디니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보다는 컴퓨테이션 어카운팅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좀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뭐 클라우드 어카운팅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한마디로 네. 어카운팅은 결국에는 숫자잖아요. 숫자 가지고 어떤 룰들을 적용해가지고 네네. 전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이라든지 그 파이낸스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게 어카운팅이라고 본다면 그걸 컴퓨테이션하는 방법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봤는데 말씀 중에 이제 찾아봤는데 뭐라고 정확히 돼 있지? 자 볼까요? 잠시만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그 디바이스들이 연결돼 있고 뭐 거기 안에 뭐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데이터들이 연결돼 있겠죠 어떤 의미로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요? 저는 아마 회계 쪽으로는 아마 전공을 뭐 살려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케이. 제가 뭐 나중에 어떤 뭐 경력이 뭐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예 전공을 그러니까 시각화 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각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저는 또 언어 학습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학습 자체에 관심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디자인적인 그런 시각화적인 요소에 좀 매료가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완전 데이터고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같은 데도 들어가면은 그냥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그냥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말고는 전부 그냥 이제 그 완전히 끝에서 그 데이터만 뭐 입력하고 정리하고 막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네, 저는 아마 회계 쪽으로는 아마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올해 막 10년, 20년 이렇게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회계를 선택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금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에 조금 생각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저는 많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드린 것도 있고요. 계속 주파수를 한번 맞춰 나가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탐험을 계속 해 나가봐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이렇게 행위적으로는 학습 방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뭐 코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겠죠. 프로덕트, 자동차 아니면 건축,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디자인이란 말이죠, 디자인. 그래서 내가 네네. 디자인을 할 때 컴퓨팅이라는 그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하려면 되게 트레디셔널한 디자인을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일단은 가장 맞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약간 되게 지네릭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간 그걸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숫자를 좀 다뤄왔고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들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이제 흥미가 느낀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지금 과거에 했던, 저는 그래요. 과거를 부정하면 좀 되게 불리한 인생을 하드 모드로 세팅해갖고 사는 것 같고, 이걸 일반은 이지 모드로 세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과거 했던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서 지금의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건데, 혹은 남들이 못하는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제도들은 사실 어디가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 그 친구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 도메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가는 게 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게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거였어요. 디자인의 어떤 분야에 그거를 정하지를 못해서 가지고. 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거는 정한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과거부터 이미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에너지와 관심을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팔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조금 관심 있어 하고 흥미가 느낀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걸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과거로 돌아보는 게. 네네. 그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그냥 막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 수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었던 거는 제 개인만의 저만의 어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습 툴을 만들거나. 네. 그럼 언어는 어떤 언어 영상? 말씀하세요? 영어? 저는 지금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네, 뭐 언어 자체는 이제 영어인데 이제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모듈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되게 막연한 관심이죠. 그런 부분만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또 일을 하느라고 많이 찾아보지를 못했었는데, 되게 그 책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큰 어떤 분야들 뭐 건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식 뭐 시각 디자인 뭐 이런 수준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 짧은 것 같아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해놓은 것만 보고 말씀드리면 결국 앱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앱. 네. 기존에 있는 그 이제 마켓에 투영을 해보면은 결국 나는 하나의 앱을 개발하고 싶은 거죠. 정말 쉬운 얘기는 뭐 스마트폰 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웹사이트 같이 해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을 품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슬랙창에서 후디니를 말씀해 주셨는데, 후디니는 네. 이거는 3D 툴인데 어떻게 네. 접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상 같은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영상화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요. 뭐 블렌더라든지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터, 그냥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후디니가 이제 약간 좀 절차지향적인 그런 워크플로우를 중시를 해서 노드들을 이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시듀럴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렌더링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가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티스트적인 블렌더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있게 좋지만 그런 후디니만의 어떤 약간 수학 공식으로 그림 그리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수학 공식을 겹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워크플로우에 좀 매료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저만의 작업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절차지향적인 게 제일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절차지향적인 3D 모델링, 그다음에 다른 3D 작업들, 그 시각화 작업들, 네, 이런 것들에 그게 방점을 찍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엔 내가 절차지향의 어떤 그 3D라든지 디자인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네. 되게 펀드멘털한 퀘션은 결국에는 이걸 뭘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존에 있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정말 쉬운 만큼 내가 이걸로 어떻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건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고민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회계를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회계 쪽에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일을 하고 또 호주에 있으면서 회계가 전에 제가 공부했던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 뭐 비자를 연장하거나 막 이렇게 하려면 다른 일도 하고 막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연장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실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좀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거를 딱 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그냥 이 정도로 어떤 현업에선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분야 이게 진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항상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뭐 책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항상 막연하게 느껴지기만 하고 뭐 제가 가가지고 뭐 견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들어가가지고 뭐 아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를 계속 받고 내가 아 이런 포지션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상상만 해도 이게 실제로 보는 것만큼 제가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니까 생각이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구체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이 말씀 구체화하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분명히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쿡쿡 찔러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나는 3D가 좋아, 3D를 할래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학원도 다니고 실력도 늘고 재밌는 걸 만들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 그쪽 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느 쪽에 무엇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것만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임팩트가 비교적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화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스터디를 하거나 엔젤 채널 쪽에서 이제 디자이너분들 만나면 거의 한 7, 80%가 도메인이 있어요. 뭐 랜드스케이프라든지 도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네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길은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명확한 게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 도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도구고 활용하는 것도 도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래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더 잘하게 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하다가도 중심 잡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커리어도 되게 티피컬한 것들에 맞춰서 모양을 짜기보다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전략들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이 뭔지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워킹홀리데이로 가셨나요, 호주? 네. 처음에는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홀리데이로 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시드니에 있었죠. 네. 그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학습도 하고 싶고 새로운 문화라든지 영어 그다음에 계속 커리어 파스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네. 지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각할 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도메인을 정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도메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네. 네, 뭐 대학원을 다시 들어간다던가, 대학교를 네네. 다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러면 약간 정확하게 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뭐 인포메이션, 인터랙티브 이런 거 다루는 이제 학과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UI, UX,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약간 그런 쪽에 그 디자인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 건축, 도시, 뭐 프로덕트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을 두고서 발전해온 학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에너지 소요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신생의 그런 디자인 영역들,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 나누는 도중에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회계라는 그 1대1 매치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거기에 장점을 끌어다가 나의 캐릭터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UI UX라든지 뭐 인포메이션 뭐 인터랙티브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UI UX 그다음 시각화, 시각화가 사실 결국 데이터고 또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네. 결국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코딩도 짤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뭔가 만들고 그리고 그렇죠? 기존의 회계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과 경험과 그 각각의 도메인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프린시플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어떤 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칼큘레이트 할 수 있는 모듈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앱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때요? 그런 쪽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네. 아 근데 제가 그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딱 맞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뭐 구글 인터랙티브 디자인 하시는 분의 그런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어떤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제가 접한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결과물을 그냥 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수준에서만 머무르고는 있지만 네, 지금 그냥 짧게 그냥 찾아봤는데 네, 제가 원했던 것 것을 약간 좀 네 그 분야를 잘 네, 캐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건축이라든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분야들 뭐 그런 분야들은 약간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가 이게 내 메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약간 의문이 든다 그런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인터랙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네,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어도 내가 아 이건 해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분야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괜찮다 하고 싶어 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짚어주셔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코딩, 그 다음에 좀 더 테크하게 테크니컬 아티스트 같은 것도 있어요. 뭐 3D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약간 영상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도메인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도메인이 아무리 신생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과거에 뭐에 기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방향성이 보이고 그럼 거기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강조가 되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대충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꼭 그걸로 졸업을 하고 뭐 그걸로 이렇게 회사 들어가서 직업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나는 뭐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사회적인 합의와 연결을 한번 줘보는 것도
조금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갈 때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30대 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 아직 20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전공 네. 내가 무엇을 좋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대학원까지 나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이게 내 게 맞는지 모르는 애들이 정말 51% 이상 됩니다. 가보면 알아요. 심지어는 박사를 해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기 영역 그냥 그것도 이렇게 같이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늘로 잘 몰라. 그리고 그냥 하기가 필요하니까 한 건데 정말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쪽에서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드리븐해가지고 학습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20대 때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갖고 예, 새롭게 뭔가를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앞으로 궁극적으로 평생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셋업 그쵸? 약간 제가 비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니까 먼 대항의 그 신대륙을 찾으려면 두 가지 하나는 먼 대항에 대한 꿈을 심고 바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는 거야 두 번째 그런 것처럼 나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걸 만들 거야 라는 큰 그림을 깃발을 계속 튜닝을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데이터 관련된 거 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모듈 같은 거 프로시저한 뭔가를 결국 코딩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방향성과 목표가 있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현타가 오거나 막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방향만 명확하면 좀 쉬었다가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제가 필요했던 거는 그냥 사실 조금 뭐 말 한마디 그 현업에 계신 분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다 사실 요즘에는 정보를 찾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다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이게 진짠가 하는 확신이 없는데 이제 네,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보량이 이만함과 동시에 노이즈의 양도 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정보와 노이즈가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보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계속 하세요. 디자인 공부 계속 하시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하시고 코딩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UI UX 쪽이라든지 요즘 UI UX가 이제 VR AR도 많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든지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있어요. 예. 그 과가 있어요, 건축처럼. 그런데서도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테키하다는 건 너무 기술적이고 자기가 배워야 되는 그거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게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내가 뭔가 만들고 싶고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으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적으로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학교에 끌려가지 말고 수업 프로그램에 끌려가지 말고 내 관심사 드리븐으로 딱 꽂아놓고서 끌고 가라는 거지. 예.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기술적으로는 뭐 파이썬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예. 네. 그다음에 그래픽스 쪽 같은 것도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그래픽스 코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쉽게 설명 드리면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뭐 유니티 뭐 그냥 게임 엔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벡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지 클릭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약간 이런 거 이런 건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건축 디자이너 때도 쓰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때도 써요 사실은 그리고 그 UI UX를 만들거나 말 그대로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지 그 스크린으로 경험을 디자인할 거냐 아니면 앱이나 웹사이트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어떤 인터랙션의 어떤 장비들이 있어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학습은 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지? 필요한 학교 과정이 뭐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학위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가 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게 또 무시는 못해요 사람 사는 사회가 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를 하셔가지고 투자할 땐 투자하고 개구리가 움츠려가지고 덤프 뛰듯이 움츌릴 땐 확실히 움츠려서 조금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남들보다 뒤처지고 뒤로 돌아갈 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서 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실력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잘 됐으면 내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든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뭘 배우고 계속 누적시키는 게 그게 시간이 돌아갔을 때 뒤돌아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를 뒤에서 서포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비 지원 코스 같은 거였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팅 전에는 아, 빅데이터 쪽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잘 몰랐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분야에서도 뭐 국비 지원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혹시 뭐 아시는 게 있는지. 저는 국비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피부로 느낀 그러니까 해본 건 없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내가 있었나 20대 때는 있어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건 없어도 예를 들면 코딩만 배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만, 백데이터만 배우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국비 지원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를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내 다리,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리를 강화시킬 거야. 팔을 강화시킬 거야. 뭐 심장을 더 강화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은 찾아볼 건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야.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가 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할지를 그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지 내가 길을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일루전인 게, 그러니까, 일루전이라기보다도 생각의 방식이 차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실 때, 요즘 이제 빅데이터는 2010년도 때 한창 떴던 붐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빅데이터, 뭐, 요즘은 인공지능, 요즘은 뭐, AR, VR,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알아야 돼. 네, 결국에는, 그 빅데이터 해가지고서 가면 결국 데이터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 가져와가지고 뭐 그냥 뭐 어플라이하고 뭐 결과 만들어내고 그냥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근데 너무 이렇게 퉁쳐서 얘기했나?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친다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 건데 이거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학원 레벨에서는 아니면 이제 그런 수준의 레벨에서는 그리고 학교를 막상 나왔다 하더라도 그 도메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건 경험해봐야 돼. 진짜 실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당해도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져야 되는 고민들인데 그걸 미리 지금부터 생각하면 좋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하더라도 친구는 금융 관련된 빅데이터를 하거나 또 이제 그것들을 시각화시킬 그러니까 데이터랑 시각화랑 디자인이랑 시각화랑 같은 이야기거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각화를 사람들이 되게 좀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무게중심을 갖고 들어가라. 친구가 가고 했던 것. 그러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을 친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 난 빠삭하거든. 아니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뭐 회계를 저걸 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파이낸스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때 뭐 이런 텐던시가 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게 하는 게 좋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시각화 나오는 것만 딱 봐도 아 여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저런 게 필요하겠다는 게 딱 생기거든. 그러면 친구는 굉장히 빨리 공부를 하고 또 재밌잖아. 그럼 또 공부를 하고 성적도 우수할 거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기술과 나의 어떤 날리지, 테크놀로지와 날리지 합쳐졌을 때 아무도 못 보는 이 두 개를 다 해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친구는 진짜 호랑이 등짝에 날개를 다는 거지. 계속 그쪽으로 전문가가 돼서 계속 그 배움에 대한 이제 새로움의 심장이 뛰는 것만 잘 유지한다 그러면은 계속 그 위치를 이제 더 시대가 필요하는 전문가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돌아가셔 가지고 네, 한국 돌아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 관련된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네네. 그냥 뭐 코딩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게 그 나의 코딩과 연결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막 정말 무슨 백엔드 C++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요 정도의 차이만 피해서 대충 내가 네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내가 배울 게 있다 하면은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디그리 프로그램을 받는 것도 좋아요. 대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디그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학사, 석사 네. 네네. 그게 그거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인생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50, 60, 70, 80이 돼서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요즘 시대에서는 네? 뭐 50대 은퇴, 60대 은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해. 저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주변에 큰 형들도 보면은 멘붕에 빠지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교수다? 뭐 어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도 막상 몇 년 지나면 이제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이제 그런 자리에 내앉는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계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필요하면 40대가 돼서도 석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상세가 다 똑같다니까. 어쨌든 간에 친구가 나중에 팀장, 실장이 돼서 사람을 뽑을 때 누굴 뽑겠어?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근데 잘하는 사람 어떻게 알 거야? 네? 물론 시험도 보고 코딩 시험도 보고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하겠죠. 근데 거기 안에서 그 거품들 걷어내서 실제 실력을 디텍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그 매저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학위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티피케이트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내가 경쟁력을 장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임팩트가 큰 게 뭔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게 뭔지 를 고민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이렇게 편할 수 있다. 네, 저는 부트캠프 좋긴 좋지만 그건 단기적 솔루션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보면은 코딩 시험 준비하고 부트캠프 이제 준비해가지고 취직 목적이 이제 딱 그거야. 취직. 근데 인생은 취직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취직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니드도 명확하게 깨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다 아시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아 이거다 라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게 확신을 어떤 마음에 확신을 줘가지고 그런 원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녹화 마무리 한 다음에 또 계속 질문 이야기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를 약간 요약을 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신세계가 나오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케이스들도 사실 있어요. 제가 아마 그것도 비디오를 만들어놨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내려가야 되느냐를 봤을 때 일단 Q&A 비디오 찾아보세요. 거기 제가 만들어놓은 걸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좋냐, 학생들은 어떤 테크트리를 타는 게 좋냐라는 걸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저에게 말씀 주신 것들을 좀 간략한 관점에서 친구한테 좀 출용해가지고 설명해드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뭔가 그려지는데 역할이 되는 것들 단계까지는 내려가세요. 네, 화면에 뭔가 그려지는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아까 얘기한 유니티라든지 뭐 P5JS라든지 뭐 프로세싱 가지고 내가 뭔가를 그렸어. 뭐 서클 해가지고 했어. 그러면은 이 서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서클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서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이것도 좀 딴 얘기긴 한데 코딩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테크놀로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날리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 도중에 수학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한 도형에 대한 어떤 그 또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인 거야. 어떤 그 수학 기호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가 뭔가를 그리려고 그래 UI UX를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도움으로 많이 하거든요 HTML 그쵸? 뭐 버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 레벨까지만 이해하세요 네. 그걸 만들다 보면은 궁금해지면 또 한 단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사실 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그 빌트인으로 나오는 거니까 로 레벨로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은 거지 내가 뭐 그
친구 뭐 C라든지 뭐 C++, 파이썬 공부하다면 프린트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루틴 함수란 말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완전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로우 레벨이라기보다는 제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트는 알아야겠죠. 프린트 함수는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화면에 그리고 뭔가 인터랙션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예를 들면은 정말 로우 레벨로 얘기하면 뭐 마우스가 플래스 되고 업 되고 드래그 되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디텍트를 하냐,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해서 어디 던질 거냐, 약간 요 정도. 왜냐면 요 정도면 다 내가 웬만한 것도 화면에 그리는 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그린다는 건 디자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걸로 안 돼. 그럼 딱히 정말 벡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야 돼. 프린트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한 건 또 들어가 보는 거야. 그때 들어가. 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바운더리가 쳐져요. 대충 바운더리.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왜 약간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내가 어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시험 기간. 네, 맞아요. 내가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이 문제까지는 난 포기할래. 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잡을래. 그리고 이것까지는 잡아야지. 약간 이런 바운더리가 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바운더리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최대한 프론트엔드 쪽으로 붙어라. 화면에 뭔가를 그리고 지금 뭐 마인드 마찬가지고 데이터 비즈도 마찬가지고 결국 내가 그 회계하는 것도 결국에는 숫자가 결국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거거든요. 숫자가. 그렇잖아. 인간이 그걸 그 시각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단에 머물 수 있는 거 상에서는 일단은 쭉 다 공부를 해보고 아마 첫 번째 스텝은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API가 될 거야. API 공부를 쭉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API 뒷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껴질 때 아 내가 많이 익숙해졌구나, 아 내가 실력이 좀 올라왔구나, 새로운 뭔가에 대한 이 제공되는 툴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필요해진 거거든. 아무것도 모르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하다 보면 바운더리가 쳐진다. 그리고 특별히 프론트엔드 쪽으로 붙어라.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